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 협찬을 받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오라이트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라이트 제품 뭐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신제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이트 브랜드에서 이렇게 뭐 거의 매달 뭐 이렇게 시즌별도 아니고 이렇게 뭐 매달마다 꼬박꼬박씩 뭐 한두 개씩 신제품을 내놓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라이트 제품 이번에 또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캠핑용, 뭐 택티컬용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또 이벤트, 할인 이벤트가 26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이벤트 시즌에 맞춰서 신제품을 공개를 해가지고 택티컬 포토 채널에서 최대한 빨리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먼저 세 가지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은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늘린 아이템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먼저 확실히 요즘 시즌이 캠핑 시즌이다 보니까 먼저 캠핑용으로 아주 좋은 아이템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트에서 출시했었던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 리뷰에도 있는데 이렇게 오랜턴 기억하시죠? 오랜턴이 아주 강한 밝기 또 넓게 퍼뜨리고 강한 밝기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아주 큰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전천 후 아웃도어용 캠핑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랜턴이 이제 작년에 발매가 됐었는데 이 제품의 이제 축소 버전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캠핑이 이제 여러 이제 크게 대규모 캠핑도 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소규모로 다닐 수 있는 미니멀 캠핑 등이 있는데 이제 오랜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큰 텐트에다가 이거 하나 걸어 놓으면은 이제 넓은 범위를 비칠 수 있는 그런 랜턴이었는데 이제 오랜턴의 좀 축소형 이제 이 제품이 나왔어요. 오랜턴 미니그를 출시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라이트 제품들이란 게 뭐 이제 레귤러 사이즈가 나오면 미니 사이즈가 나오고 뭐 더 큰 사이즈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레귤러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오랜턴의 이제 소형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한번 이제 열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열고 제 안에 딱 보시면은 네! 오랜턴 그쪽이 있습니다. 귀여워요. 깜찍해요. 사이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한 반 정도 사이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발광부의 디자인이 예전의 제품과 조금 좀 다르죠? 예. 지금 옛날 오랜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요 촛불 모드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거 이외에도 촛불 모드로 되는 게 모드가 있지만은 이거 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램프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리뷰는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의 오랜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랜턴 미니는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또 사이즈를 한 획기적으로 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깜찍해요. 이제 캠핑을 갈 때 뭐 이제 굳이 이제 미니멀 캠핑인 경우에는 이게 큰 랜턴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랜턴 같은 것들이 워낙 조그마해도 광원이 워낙 밝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캠핑이 아닌 뭐 한두 명 정도가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밝지만은 좀 무겁잖아요. 이렇게 좀 작은 랜턴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어떻게 짐도 좀 줄이고 무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나의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을 이제 선택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60도 전방위로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인에서 밝기가 나오고 이 디퓨저가 전체적으로 측면 그 다음에 아래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위에 달려있는 고리를 갖다가 텐트에다가 걸어도 되고 아니면은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식사를 한다던가 이제 저녁에 같이 캠핑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라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라이트의 모든 기본적인 공통적인 그런 충전 방법 아시죠? MCC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에 액세서리 박스를 열면 이제 보시면은 이거 뭐냐면은 극세사 이런 수건인데 요 램프에 반사 이런 리플렉터 쪽을 닦아주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극세사 타올이에요. 이렇게 하나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 하나 들었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MCC 케이블이 있는데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오랜턴 같은 경우도 MCC 케이블 같은 경우가 다른 케이블보다 훨씬 길어요. 캠핑을 가시게 되면은 라이트를 되게 빨리 켜게 돼요. 이런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해가 빨리 집니다. 겨울에는 더욱 빨리 지고 하절기에도 밤이 빨리 찾아와요. 그러면은 라이트를 켜놓고 이제 잘 때까지 무조건 라이트를 켜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런 라이트 오랜턴 같은 제품도 되게 배터리에 그런 용량이 되게 큰 제품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가 아니야. 뭐 2박 3일 뭐 3박 4일 뭐 그 정도 오랫동안 라이트를 이제 켜놔야 되면은 이런 자체 배터리도 중요하지만은 아예
그냥 배터리 마그네틱을 연결해 놓고 그냥 외장 배터리를 하나 준비해 놓고 그냥 꽂아두면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뒤에 보시면 이게 불이 깜빡하게 들어오면서 충전이 가능한 이게 보실 수가 있는데 캠핑을 전 이제 많이 해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불을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텐트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낮에도 좀 어두우면 이렇게 켜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스마트폰용 이제 배터리들이 많이 일상화가 돼가지고 태양광 그런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럴 때 이런 라이트를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연결을 해놓을 때는 이게 케이블이 짧은 것보다는 케이블이 긴 게 좋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지금 햅 라이팅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보면 여기 녹색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오라이트 제품들 보면은 중앙에 인디케이터 같은데 이게 불빛의 색깔을 보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이 제품을 탁 살짝 건드려주면은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이 색깔로 구별하실 수 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약간 지금 로테이션이 빨리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자, 맨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밝게 조절했는데 이렇게 불이 켜진 상태에서도 보시면 되게 밝은 빛이 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제 빛이 위에서 밑으로 쫙 퍼뜨려서 이런 텐트라던가 높은 곳에 이제 또 랜턴 거리 같은 데 걸어 놓으셔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랜턴 거리 같은 데 걸어 놓으면 이제 높이 올려 놓으면 빛을 이제 환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루멘, 뭐 런타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뭐 영상에 밑에 하단에다가 자료를 올려 놓을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제품이 최근에 보니까 이게 한글 매뉴얼이 된 거. 아,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오라이트 매뉴얼에 이제 한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작동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아, 네. 한글로 들어가서 되게 좋네요. 예전에는 한글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번역기를 돌리던 거 했었을 때 있었는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 이렇게 충전 방법이라던가 예, 이렇게 런타임 또 여기에 색깔별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왔거든요. 녹색은 70, 노란색은 30에서 70, 레드, 이제 빨간색이 일단 되면은 이제 아까처럼 충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무게, 그 다음에 사이즈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최고 이제 루멘을 하면은 150루멘 정도가 최고 루멘인데 이건 이제 스팟빔이 아니니까 퍼트려주는 은은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플래시라이트처럼 500루멘, 600루멘만큼의 그런 강력한 빛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50루멘 정도 사용하게 되면 4시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50루멘으로 12시간, 뭐 15루멘으로는 48시간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레드라이트가 있는데요? 레드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라이트 사용하는 방법이 혹시 매뉴얼에 있나? 자, 빠르게 더블클릭! 빨간불 들어왔네. 네, 보시면은 이제 약간 어두운 데서 아주 미광으로 오랫동안 좀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화이트, 흰색 등보다는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빨간 등으로 좀 그렇게 밝진 않지만은 빨간색 등이 아주 미광을 이용해가지고 뭐 내 좀 위치를 좀 숨기고 싶을 때 전술 모드로 사용할 때 이런 거 빨간색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광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 밝기 조절하셔가지고 배터리를 좀 아껴야 된다 그러면은 약한 불빛으로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좀 배터리 넉넉하니까 밝게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고광량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의 캠핑 스타일이 이제 패밀리 캠핑인지 아니면 이제 또 미니멀 캠핑인지 아니면 백패킹인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라이트의 최신 캠핑 라이트 이제 오랜턴 미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오랜턴 미니였고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또 아주 오라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죠. 또 오라이트의 또 소형 레이저까지 달린 또 웨폰 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발더 미니의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는데 발더 S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벌써 오라이트 제품들이 뭐 국내 에어소프트 매니아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아주 튼튼하고 그다음에 아주 작고 고광량 라이팅과 동시에 또 강력한 또 레이저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제 주변에 뭐 서바이벌 게임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 제품의 이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오라이트의 이제 발더 미니 모델인데
보시면은 이 제품 뭐 더 이상 뭐 신제품 뭐 다른 게 나올 게 있나 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인데 이 제품의 이제 후속 제품이라고 해서 S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S 제품 그럼 뭐가 좀 다르지? 내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더 S 모델입니다. 네, S 열면은 당겨주세요. 당기면은 이렇게 이제 제품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는 매뉴얼하고 충전기 이렇게 있고 또 보시면은 재밌는 게 딱 여기에 옵션 피카트닝 레일에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결합할 수 있는 볼트의 여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딱 이제 테이프로 붙어 있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딱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웨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셜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웨폰 라이트용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기존에 발더 시리즈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외향적으로는 뭐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그대로고 옆에 있는 레버식 고정장치 이런 것도 그대로인데 한번 발더 미니하고 이렇게 비교를 살짝 해보면은 사이즈 차이가 나는 걸 살짝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 제품이 발더 S 발더 미니 모델이에요. 근데 보면은 약간 사이즈가 좀 늘어났습니다. 딱 길이가 좀 더 긴 거를 보실 수 있죠. 뭐 측면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이렇게 레일 움직일 수 있는 레일 부분, 그 다음에 0점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있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리플렉터, 레이저 발사되는 곳 별 차이가 없지만은 사이즈가 바디 사이즈가 살짝 커지면서 배터리 용량이 좀 커졌습니다. 이제 발더 제품이 워낙 소형 제품이지만은 강력한 또 광량을 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제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뭐 웨폰 라이트 같은 제품들이 뭐 일반적인 아웃도어 라이트처럼 뭐 몇 시간 동안 켜서 쓰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했을 때 뭐 5분, 10분, 뭐 30분 정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표적을 지시할 때라던가 수색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그래도 워낙 광량이 강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빠르다는 걸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이트에서는 아무래도 배터리를 확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 이제 바디 사이즈가 조금 좀 커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발더 미니 시리즈의 장점이 이제 작은 사이즈의 이제 레이저의 고광량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발더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야 이거 엄청 커져서 무거운데 라고 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 것 같진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발더 미니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용량이 230mAh였었어요. 그런데 발더 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늘어졌지만은 배터리 용량은 380mAh 약 30%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좀 많이 늘어난 거죠. 모형 권총인데요. 장착을 해서 다른 기존의 인터페이스 같은 건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워낙 강력한 광량,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레이저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옛날 제품과 신제품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서 뭐 신제품이라고 뭐 빨리 뭐 옛날 제품하고 뭐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적응하거나 뭐 그런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뭐 발더 미니 시리즈, 발더 시리즈가 오라이트의 아주 주력 웨폰 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저번에 보여드렸던 발더 프로 모델, 그 다음에 라이트만 되는 PL 발키리 모델, 그 다음에 컴팩트 사이즈로 이제 발더 다른 이제 라이트만 되는 모델, 레이저만 되는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뭐 다른 브랜드들의 고가의 레이저와 라이트가 동시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이제 또 그냥 저렴한 레플리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제품들은 내구성의 문제도 좀 있고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요즘 결정적인 순간에 고장도 나는 것도 있고 또 배터리 같은 것들이 이런 웨폰 라이트들은 다들 CR123 같은 고급 고가의 제품을 썼었는데 이제 뭐 발더 제품 같은 거야 뭐 바로 이제 충전지로 이렇게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획기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발더 시리즈의 뭐 인기는 꾸준할 것 같아요. 네, 배터리 용량이 업데이트된 이제 발더 S 모델을 이번 이벤트 기간을 놓치지 말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발더 시리즈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일 달린 제 총에는 거의 웨폰 라이트, 웨폰 레이저들 아직 다 달려있거든요. 근데 뭐 가격도 좋고 뭐 참 부담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더 S 제품도 요즘부터 이렇게 또 한글 매뉴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용법 여기 뒤에도 아까 들어갔었는데 네. 스위치 사용법 이렇게 쓰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매뉴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택티컬 라인이다 보니까 방충 기능, 방수 기능 이런 건 다 기본이 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라이트는 아니고 오라이트의 웨폰 라이트를 핸드헤드 라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오라이트 FGR이라는 제품입니다. FGR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핑거 그립 링 4 오딘 시리즈가 그러니까 핑거 그립 웨폰 라이트로 유명한 오딘 라이트에 결합을 해가지고 핸드헬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요. 예, 제가 오딘 제품들 저번에 몇 번 소개시켜드렸죠? 오딘 라이트는 초강력 아주 강력한 밝기로 라이플 등의 웨폰 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오라이트의 주력 제품인데요. 이 제품 보시면은 이게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오라이트 제품 이제 원터치로 빨리 이제 마운트와 결합을 빨리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총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웨폰 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빠르게 분리해서 핸드헬드 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제품을 이제 결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링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빼서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은 이제 링하고 각종 이제 육각렌치와 나사들이 있는데요. 자, 뭔가 결합이 될 것 같죠? 네, 보시면은 딱 이 마운트 부하고 요 링하고 딱 맞습니다. 예, 딱 보시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동봉된 그다음에 볼트를 이용해서 네, 튼튼하게 결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전술 상황에서 놓치지 않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제 순찰을 한다거나 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라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링 같은 게 나와요. 놓침 방지라던가 그 권총 같은 거 같이 운용할 때 이제 뭐 놓침 방지 위한 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보면은 좀 재밌는 게 금속으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고 그 링이 중앙에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느낌이 뭐냐? 이거는 라이트를 이제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은 이게 너클이 돼요. 딱 하면은 뭐 이제 이렇게 바로 칠 수도 있고 여기 아주 단단합니다. 아 이거 보면은 완전 뭐 너클도 뭐 셀프 디펜스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링 같습니다. 네, 아 좀 가격도 거의 비싸지 않고 이제 결합도 안에 들어있는 육각렌치를 통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오딘 시리즈는 오딘 미니인데 일반 오딘은 좀 클 것 같아요. 좀 클 것 같고 딱 오딘 미니 정도 사이즈에 딱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평소에 그냥 뭐 핸드헬드 라이트로 쓰다가 만약에 전술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다시 웨폰 라이트로도 마운트를 결합해가지고 웨폰 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액세서리 같습니다. 네, 오늘 오라이트의 다양한 제품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아웃도어용 오랜턴 미니, 형 웨폰 라이트, 말더 S, 오딘 라이트와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세이프티 링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이번 오라이트 여름 아주 그냥 이벤트를 화끈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번 신제품들을 하고 오라이트의 다양한 또 제품들을 파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고 싶으셨던 각종 다양한 아이템들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택티컬 포토 채널 앞으로도 다양한 오라이트의 제품들 그리고 일상에서 미션에서 아웃도어에서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알람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